안녕하세요. 아까 저한테 받아가신 거 보면 도마 뒤쪽에 보면 설명서랑 사포가 있어요. 여기 설명서고요. 사포에 있고요. 그럼 사포를 보시면 설명서를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이 지금 아까 받은 거는 제가 사용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포는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자 스펀지나 크리넥스 티슈 있죠. 부엌에서 쓰는 티슈로 기름을 이렇게 적셔서 자 그래서 아까 받으신 도마에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런데 요 양옆에도 다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하셔서 자 다 발랐어요. 저는 자 그러면 얘를 약간 받치는 데 이렇게 놔주세요. 이렇게 놔주시고 이게 3일 뒤에 사용해 주셔야 돼요. 그럴 때는 기름이 완전히 말라서 이 상태가 될 거예요. 3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될 거예요. 그러면 일단 물로 한번 살짝 해주세요.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3일 동안 말리신 후에요.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바닥에 그냥 두지 마시고요. 항상 이렇게 받침대에 두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식기 건조대 있죠.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돼요. 그리고 다음에 또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설명서에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. 사용 방법이. 그러면 이 사용 방법대로 매번 관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메이플로 만든 메이플 도마입니다.